동남아 모 국가에 수출된 국산 신궁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돼 하늘로 날아올라 목표물을 단번에 격추합니다. 새로운 활이란 뜻을 가진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작고 가벼워 개별적인 휴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궁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 군은 외국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왔습니다. 성능은 뛰어났지만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외화 절감 및 기술 확보 차원에서 1995년부터 한국형 휴대용 대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탐색 개발이 이뤄졌고 이후 체계 개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신궁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난 2005년부터 LIG 넥스1이 생산 중인 신궁은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격추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색 탐색기를 적용함으로써 미사일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투하하는 전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근접 신관 기능을 통해 미사일이 목표물의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면 폭발과 함께 720여 개의 파편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이중 추력 방식을 채택한 신궁은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2 이상으로 헬기는 물론 각종 고정 이끼까지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사일 전방에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항력 감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궁은 시험 사격을 통해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를 훨씬 능가하는 명중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궁의 최대 사거리는 7km, 최대 고도는 3.5km에 달하며 발당 가격은 2005년 기준 1억 8천만 원으로 전해집니다. 신궁은 무기체계의 독창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개발 당시부터 많은 국가에서 수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추진 과정에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탐색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신궁 구성품 대부분은 국산화됐지만 탐색기는 외국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원천 기술 보유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게다가 전자광학 조립체의 부품 가격이 해마다 급상승해 수입 탐색기는 신궁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2010년 10월부터 신궁 한국형 탐색기 개발이 시작됐고 2016년 5월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열린 사격시험에서 신궁 한국형 탐색기는 성공적으로 표적을 격추시킵니다. 이 신궁 한국형 탐색기가 개발됨에 따라 50% 전후에 머무르던 국산화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6회 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화되기 시작한 신궁은 30mm 자주대공포인 비호에도 장착되고 있으며 신궁을 장착한 비호는 비호복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